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얼굴과 일반인 얼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형외과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보통 생각하기에 연예인은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얼굴이 V라인이라고 생각하여 뭐 쌍꺼풀, 눈매 교정, 앞팀, 뒷팀, 윗팀, 밑팀, 풀팀, 사방팀으로 눈을 뭐 이렇게 막 크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도리어 이렇게 눈이 막 휘둥그레해지면 싸나워 보이기만 하고, 성형을 많이 한 강남의 성형 괴물 같은 얼굴이 되기가 쉽상입니다. 전지현, 김태희, 한가인, 송혜교, 민효린 씨의 그 연예인 얼굴을 여기에 올려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쫙쫙 그어가면서 얼굴 분석을 해드리면 뭐 명확하겠습니다만, 이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그 중간 광고를 드리면, 이 책은 제가 국민일보에 연재한 그 칼럼들을 모아서 2011년도에 조창현 기자님과 이 공동으로 펴낸 책인데요. 아무래도 그조 기자님이 언론사에 계시다 보니까 이 퍼블리시티권 허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책에 연예인들의 사진과 함께 얼굴 분석을 한 책입니다. 뭐 김혜수, 민효린, 이효리 씨 등의 여자 연예인은 물론이고 이병헌, 장동건, 지진이 씨 등의 얼굴에 대한 분석을 해 놓았으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여성 연예인은 영화 귀여운 여인으로 1990년대를 풍미했던 줄리아 로버츠인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술 가로 길이, 그리고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의 그 앙얼굴가 특징인 얼굴입니다. 오른쪽에 앤 해서웨이의 경우 눈이 작아서 콤플렉스인 동양인에겐 어마무지 큰 눈에 이목이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동양인이 이렇게 큰 눈을 성형으로 만들어도 이 얼굴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분의 경우 극도로 짧은 인중과 코옆 꺼짐, 코밑 꺼짐이 융기되어서 연예인 비순각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동양인 여성도 코성형과 쌍수를 하신 예쁜 얼굴입니다만, 오른쪽 얼굴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눈의 크기, 코의 높이, 하관 V라인이 아니라 왼쪽은 코옆 꺼짐이 있어서 납작한 얼굴형이며, 오른쪽은 코 바닥이 융기된 입체적인 얼굴형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얼굴 골격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왼쪽의 납작한 단두형 두개골과 오른쪽의 앞뒤로 길쭉한 장두형 두개골에서부터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 두개골의 모양은 태어나서 한두 살때 벌써 굳어지는 데 반하여 얼굴 뼈의 성장은 사춘기 이후부터 발달이 되므로 이미 생성된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그 발판에 따라서 얼굴뼈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바탕이 이렇게 옆으로 넓적하면 얼굴뼈가 넓적하게 형성이 되겠고, 두개골 바탕이 앞뒤로 이렇게 길쭉하면 앞뒤로 길쭉한 그 안면골이 생기게 됩니다.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형 차이를 이야기한다면서 왜 서양인과 동양인 얼굴 차이를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특급 연예인이라고 하는 송혜교, 전지현, 이효리, 한가인 등의 이 얼굴은 일반인보다 뭐 눈이 커서가 아니고 코가 얄쌍해서가 아니고 얼굴이 갸름한 V라인이어서가 아니고 바로 이 오른쪽과 같은 장두형 얼굴 골격에 이 서양인 눈, 코, 입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동양인의 눈, 코, 입이 장두형 얼굴 골격에 붙어 있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간혹 무쌍 연예인이 예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장두형 얼굴형입니다. 여기 꽃보다 아름다운 한가인 씨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겠는데요. 이 얼굴 깊이, 즉 귓구멍에서부터 이마면까지의 거리, 귓구멍에서 코옆 꺼짐까지의 거리,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거리가 서양인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특급 연예인은 눈이 개구리 왕눈처럼 이렇게 막 커서 예쁜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입체적인 얼굴이기 때문인데요. 왼쪽의 평면적인 얼굴에 일반적인 단두형 얼굴과
오른쪽의 연예인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눈의 크기는 왼쪽의 여성이 훨씬 큽니다만 세련미와 고급스러움 차이에서 나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특히 이러한 얼굴의 입체감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코밑 꺼짐 그리고 코옆 꺼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옆 꺼짐을 윤기시키는 것이 바로 단두형 얼굴을 장두형 얼굴로 만들어 연예인형 얼굴 비율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념의 수술이 바로 저희 박현성외과의 무용인중 귀족 패키지 수술입니다.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라온 글들을 보다 보면 장두형 성형이 가능하다고? 얘들아, 단두형 얼굴은 절대 중두형이나 장두형으로 못 만드니까 어차피 이번 생에는 글렀으니까 다시 태어나든지 해라 하고 시니컬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뭐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두형 두개골은 바꾸기 힘들겠지만 장두형 얼굴형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난 뭐 24년간 해왔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 각각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